자, 요거 이 문제 출제, 이 고등학교 문제인데 출제된 의도가 마이너스 지수성일 때는 어떻게 모양을 바꾸는가를 물어본 것 같아. 전 세계에 있는 수학 문제를 다 풀고 싶어. 근데 나는 제안이 있어. 5분을 넘어가는 풀이 문제는 아무리 좋은 문제라도 풀 수 없다, 여건상. 그래서 그런 거 질문하지 마라. 속상한다. 자, 이거 보면은 7의 10승분의 1로 만들어. 역수치 할 수 있다는. 이 마이너스가 지수 꼬릴 때 역수가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해라. 역수. 역시 말고 역시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. 역시. 이거고 역수는 역시랑 다른 말이다. 당연한 이야기 같지? 이거 맞나? 맞다. 맞나? 맞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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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분모가 오 이거 좋네 이거. 7의 10승 보태기 7의 100승 이래 됐지. 그럼 이게 분수 꼴이잖아. 일단은 뭘 해야 되겠나? 예, 통분해야 됩니다. 오, 똑똑한 친구네. 통분해야지. 통분하면 와, 이거 어떻게 통분합니까? 그냥 이렇게 적으면 돼. 7의 10승 곱하기 7의 100승. 통분이라는 게 분모끼리 곱하는 거거든. 그 다음에 1로 올라가지. 분수 성질이 있다. 초등학교 배웠던 거. 얘 1로 올라가지. 보태기. 요 보태기 올라가고 7의 10승. 어, 매운 거 무슨 대가리가 띵하네.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잘라서 붙이면 되지. 잘라서. 다이소 거 좋은 거 같으면 또 안 좋네. 아, 세웠어야 되네. 무슨 세워보고도 아니고 세웠어야 돼. 옆으로 세면 잘 안 된다. 됐지? 분모, 분자. 진짜 분모. 그 다음에 얘의 분모, 분자. 번분수 꼴이잖아, 번분수 꼴. 얘의, 여기 분수가 있고, 여기에 분모. 그지? 그럼, 맞나, 이거? 이 계산한 거 맞나, 이거? 뭐, 아무 때나 해보자. 분의 1, 번분수 계산, 이렇게 할 수 있지. 이렇게 곱하고, 이렇게 곱하면 되지? 어, 정리해보자. 어, 더럽네. 7의 10승 더하기, 요거, 7의 100승 잘 따라왔나? 곱하기니까 그냥 여기 7의 10승 곱하기 7의 100승. 요거 지수 법칙으로 바로 하면 되지. 110, 110. 요, 110, 110. 이거 물어보지 마라. 그냥 이거 지수 곱하기니까 지수끼 더하기 하면 돼. 그 다음에 여기 분모가 됐어. 안에 거니까, 그죠? 바깥에 게1 곱해봤자 그대로니까. 아따, 버벅거리네, 버벅거려. 이게 수학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야. 내 같은 사람의 특징. 맞나? 이렇게 됐지? 어이구, 좋았어. 좋았어. 자, 여기까지 왔다. 엄청나게 재미없고, 못 가르치고, 참. 약분 때리자, 약분. 오, 이거 다른데요? 아이, 교환법칙 성립하잖아, 이거. 그러면, 7의 110승분의 1. 맞나? 맞다. 그런데, 오, 임마, 멋지겠지. 이게 7의 K승 꼴로 나타나야지. 야, 여기 또 꼴에 고등학교 문제라고. 여기에 조금 까분다. 아까 역수를 취할 때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같다 그랬지. 뭐, 분의 1 할 때 요거 없애주는데 마이너스 110 적으면 된다고. 그럼 7의 K. 7, 7. 행운의 7. 야, 보통 행운의 7은, 행운인데 없어지네. 아, 참. K는 마이너스 110. 여기까지 하자. 왜? 답이니까.